탔는데 저쪽에서 또 탄 거야? 딱 탔는데 오빠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제 옆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. 얼마나 떨려요. 제가 막 그렇게 덕질했던 사람인데 정말 너무 떨려가지고 막 엘리베이터가 차라리 폭발했으면 좋겠다. 정말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지.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.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집에 너무 떨려가지고 마지막 막 같이 했다. 근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오빠가 내리면 이제 그걸로 끝 아니에요. 그치. 저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먹고 있는 과자 부시래기를 오빠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놨어요. 진짜 덕이었구나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빠가 가셨어요.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웬일이야? 순댓국 집을 제가 갔는데 또 있어. 몇 년도? 그게 몇 년도?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. 2년도 안 됐어. 그랬는데 오빠가 정이랑을 가만히 있어. 거기서 얘기를 딱 근데 오빠가 있는 거지.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.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. 내가 지금 너무 떨려서 주저앉을 것 같은 거야.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, 나 지금 순댓국 포장하려고 그러는데 오빠 있어 어떻게 했더니 뭘 어떻게 해요? 순댓국 빨리 사와 하는 거야. 아니 인사해 말어.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고 순댓국 사와 이러는 거야. 마음이 급해가지고 갔어요. 가지고 순댓국 주문하고 아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조용히 이제 오빠 옆에 다행히도 물이 있었어. 이 당시 알아. 아, 그래가지고 아, 내가 물을 이렇게 딸고 있는데 그런 부분 나오겠지. 이러고 보는 거예요. 어머 안녕하세요 그랬어요. 오빠 팬이에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저도 팬이에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. 그랬더니 그때 다행히도 테이블에 제가 앉아있을 자리가 없었어. 순댓국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. 한 20분 정도 같이 술을 성덕이네. 술도 마시면서 주거니 박거니 얘기도 하고 옛날 얘기도 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순댓국이 나와버렸어. 그래서 이제 저희만 일어나겠습니다 좀 일어났는데 오빠가 같은 동료고 하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이렇게 봤자니 또 이렇게 여성분이어가지고 또 애매하고 그러네요 이러는 거야. 근데 제가 아유 뭐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 러프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고 제가 그냥 온 거예요. 그래서 제 친구들이 아유 등신 같은 년이라고 네가 음흉해서 그런 거라고 아 성급한 사람이 그렇게 두 번 줄 수도 있는 건데 이정우가 엄청 좋아하네. 자 영상편지 예, 자. 어디 보고 해야 돼요? 네. 이적 엄청 좋아하네. 남편 질투하지 않을까? 아, 하든가 말든가. 네, 오빠. 아, 참. 죄송하다고 먼저 들을 말씀이 있어요. 사실 그때 음악방송국에서 만났을 때 제가 초콜릿 바구니 드렸었잖아요. 거기서 하나 있었던 초콜릿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까가지고 한번 이렇게 넣다가 빼가지고 에이, 들어와. 근데 그런 거를 드셨을지 안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고 죄송한 마음이 살았습니다. 순수한 마음. 네. 순수한 마음이야. 이거는 방송이 나가요? 모르겠어요. 솔직히 다 했어요. 예, 예. 저 정도로 간절하면 나가.